문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5번. 중량이 만 킬로그램 폴스의 비행기가 270km 퍼 아워의 속도로 수평 비행을 할때 동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동력의 단위를 보니까 PS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S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양력과 뭡니까? 양력과 항력이 주어져 있을 때 PS는 75, 그죠? 75분의 항력, 그죠? 항력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합니까? D 곱하기 우리가 V 값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계산할 때는 75분의 이것이 우리가 항력, 이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도. 그죠?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5분의 dv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양력과 항력의 비, 즉 다시 말해서 d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d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이게 5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화를 시키면 d 이꼴로 놓으니까 5분의 l이 된다. 이 말입니까? 5분의 l.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75. 그 다음에 t라고 하면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l은 우리가 양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력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만. 그죠? 만. 만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곱하기 속도는 270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2라고 킬로와트 계산할 때는 우리가 동력 킬로와트 계산할 때는 102 이타분의 감마 QH. 그러니까 효율은 없기 때문에 원래 여기 102 75이타, 여기 102이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효율은 무시해 버리니까 여기서 곱하기 1을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5이타 곱하기 1을 한다. 자, 여기서 75라고 하는 상수, 그다음에 102라고 하는 상수 속에 딸려 있는 단위가 뭐냐?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게 75라고 하는 상수 속에 숨겨져 있는 단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워를 세크로, 킬로메다를 메다로 우리가 환산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죠? 한 시간은 몇 초가 되는가? 3600 세크. 자, 곱하기 아워 약분. 그다음에 1킬로메다는 1킬로미터는 몇 메다? 1000메다 이렇게 됩니까? 킬로메다, 킬로메다 약분. 킬로그램 폴스, 폴스 약분. 메다, 메다 약분. 세크, 세크 약분.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얼마 나오는가 하면 답은 2000이 나옵니다. 2000. 그렇죠? 2000. 2000을 2000PS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5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0.8, 점도가 2 포화제. 유동이 척류일 때 최대 가능 속도. 레놀드 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죠? 동점성 계수의 단위 계산하는 문제에서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뮤분의 로우 dv 이꼴은, 그죠? 뉴분의 dv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점도가 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는 것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이 포화제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이 포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램 퍼, 그죠? 센치 세크가 됩니다. 그램 퍼 센치 세크.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밀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도, 그죠? 밀도. 여기에서 우리가 비중을, 요 비중을 우리가 기호를 우리가 S라고 이야기를 할때 비중은 S 있고 비중 S 이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물의 밀도분의 물의 어떤 물질의 밀도. 요것이 우리가 비중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물의 비중량분에, 그죠?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다. 이렇게 나타낸 것이 이게 비중입니다. 비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S가 됩니다. 1000S.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우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을 곱하게 되면 0.8에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밀도가 나오겠죠. 그죠?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킬로그램 폴스나 킬로그램 매스나 그 답은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이꼴은 우리가 그죠? 감마 이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1000S. 그죠? 자, 여기에서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질량, 이거는 중량. 그렇죠? 중량. 그렇다면 로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고 곱하기 그죠? D 값이 얼마 나와 있는가? 내경이 42mm다 나와 있으니까 메다로 바꾸면 하나, 둘, 셋, 0.042 이렇게 됩니까? 0.042 단위는 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뭡니까? 속도는 우리가 얼마 메다 퍼세컨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V라고 합니다. 미지수 V. 자, 그러면 레놀즈 수가 2100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2100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이 꼴은 뭐가 됩니까? 레놀즈 수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2100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210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램을 뭘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램을 1kg이라고 하면 1000g이 되는 것이다. 그램, 그램 약분.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 차원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거 센치 메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다 단위로 바꿔봅니다. 1메다는 100cm. 그죠? 100cm. 그래서 센치 약분. 맞죠? 센치 약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 메다 퍼 세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얼마 메다 퍼 세커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는 이것은 킬로그램, 요 메다가 아니라 킬로그램 매스 질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남는 단위가 자 이게 메다 이렇게 하고 이게 삼성에서 메다만 남죠. 메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요. 무차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V 값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시계 요게 V가 미지수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로 때려서 V 값을 산출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